안녕하십니까. 10가지씩 하나로 묶어서 200문의 2000답을 계산하면은 1년 번호는 20번이 됩니다. 화엄경 이세간품 보살의 10가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부처님, 십불보현대인경, 이런 그 말도 있고, 그래서 십불이라고 하는 그열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화엄경에는요. 불자의 보살 마살이 10가지 부처님을 말하나니 그랬습니다. 10가지 부처님을 설한다. 무엇이 열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른바 정각을 이루는 부처님과 성정각불과 그랬습니다. 불교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성정각, 그것으로부터 불교가 출발했습니다. 또 정각을 이름으로 해서 부처님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정각을 이루고 나서는 그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또 당신이 깨달은 것 많지 또 깨닫게 해주고 싶은 그런 그 꿈이 있을 것입니다. 원력, 희망. 그래서 두 번째는 원불, 서원의 부처님 그렇습니다. 또 부처님은 그 과거 생에도 많은 수행을 하셨고 공덕을 닦아서 밖으로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뭐 태자 출신이라든지 또 32상 80종호를 갖췄다든지 또 많은 제자들을 두었다든지 또 26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뭐 인도에서의 교화 활동도 왕성하긴 했습니다. 49년 동안 아주 왕성하게 교화를 해서 많은 제자들을 뒀지만은 지금까지 2600년의 세월이 흘러서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불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불교의 재산은 또 얼마나 많으며 불교의 문화재, 불교 사찰, 불교의 유적지, 또 현재 살고 있는 무슨 사찰들 전 세계적으로 굽어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또 부처님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이제 업보불이 됩니다. 업보. 업보라고 하면 뭐 무턱대고 좋지 않은 그 부정적인 내용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죠. 좋은 그 결과이든 좋지 아니한 결과이든 간에 그것은 모두가 그 사람의 업보입니다. 부처님은 부처님대로의 업보요. 중생은 중생대로의 업보입니다. 그래서 정각 부처님 다음에 원력 꿈을 가진 부처님,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원력의 부처님. 그 다음에 또 살펴보니까 업보로서의 부처님, 무시 못하지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에 대한 내용은 부처님의 그 업보의 힘입니다. 업보의 힘으로 많은 제자들이 계시고 또 많은 그 사찰들이 있고 그것이 널리 퍼져가지고 뭐 처음에 이제 중국으로 또 이제 저기 티베트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미얀마로 가고 스리랑카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오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가고 또 그리고 유럽으로 전해지고 미국으로 전해지고 얼마나 많이 펼쳐졌습니까? 그것이 모두가 부처님의 업의 과보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물러 지내는 부처님 주지불 그랬어요. 부처님은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 이 또한 부처님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지불 그래요. 그 다음에 열반한 부처님 그랬습니다. 열반도 물론 이제 번뇌가 사라지고 온갖 망상과 사량 분별이 다 사라진 부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또 소승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결국 열반에 들어서 80세 열반에 들어서 이 몸마저도 긁어적거리던 이 몸마저도 바로 다 산화시켜 버린 상태. 그 역시 그 모습 또한 부처님의 한 내용입니다. 정말 그건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의 한 일면입니다. 그래서 열반불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계불이라고 합니다. 법계불, 법계인 부처님 그렇습니다. 이 우주 법계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과 하나가 된 법계 그 자체가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불교 공부를 좀한 사람들은 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법계 자체로서의 부처님. 그 다음에 이제 신불 그래서 이제 마음 부처님 그랬습니다. 마음 부처님. 마음 그 자체가 부처님. 마음으로서의 부처님. 그건 뭐 화엄경에서 은필칭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혼연일체다. 뭐 그건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부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열 가지 부처님 가운데 신불 마음 부처님을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매불이라고 해서 삼매 그 자체가 부처님이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그 많은 설법을 하시더라도 그 설법은 항상 삼매 속에서 설법되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삼매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한 채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늘 설법하시고 중생을 교화하러 다니시고 일체 행동 거지가 항상 삼매 속에서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매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성불 그랬어요. 본성불. 본래의 성품으로서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신불이라고 하는 것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데 본성이 우리의 본래의 성품이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두고 이야기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본래의 성품 그대로가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본성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락불 그래요. 따를 수자 즐길 낙자 즐거움을 따르는 부처님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상락아정할 때그 소승적인 안목으로는 늘 우리 중생과 또이 세상은 늘 고통의 세상이다라고 하지만은 깨어있는 입장에서는 무상한 것이 아니라 항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고 또 무아가 아니라 참나가 있는 것이고 정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청량한 세상. 그래서 상락아정은 불지 덕야라 그래서요 부처님의 덕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 수락불 즐거움을 따른다라고 하는 부처님
뜻은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간혹 이제 고통을 이야기하고, 뭐 초기 불교는 주로 이제 고진별도 사성제를 이야기하면서 고통의 세상을 이야기를 물론 많이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또 깨어있는 안목으로 보면은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그 즐거움을 따르는 부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서두에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시니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라, 모두가 이 세상이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다이아몬드뿐만 아니고 땅뿐만 아니고 또 보리수 나무가 어떻고 또 그 앉아 있는 사자자가 어떻고 그 주변 뭐 여러 가지 금은 보화로 장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이 세상과 인생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본래로 즐겁고 행복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입장이 그 환경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환희로워라 인생이여, 이대로가 화장장엄 세계여,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린 것을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구계로서 그 환경의 그 종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각을 이룬 부처님, 원력으로서의 부처님, 업보로서의 부처님, 주지로서의 부처님, 열반으로서의 부처님, 법계로서의 부처님, 마음으로서의 부처님, 삼매로서의 부처님, 본성으로서의 부처님, 즐거움을 따르는 것으로서의 부처님, 이렇게 이제 열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십불이라 그래요. 십불보현대인경. 보살이 누리는 이 열 가지 부처님을 그대로 정말 환경을 수용할 수 있고 환경을 이해할 수 있고 환경이 바로 내 인생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는 이러한 열 가지 부처님을 그대로 간직한 채 대인의 경계다. 그래서 십불보현대인경, 보현보살이 누리는 그런 그 대인의 경계다. 이런 그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십불 보살의 열 가지 부처님을 설하는데 이 열 가지 부처님을 공부해 봤습니다. 성불하십시오.